야 뭐냐 이거 누가 다치었어? 치워 아무것도 없더만아. 미치 곤란해 아끼가. 어? 대체 뭐 뭐가 있다는 건데? 수현아 괜찮아? 좀 앉아. 조용히 혼자 오랬더니 이 새끼는 왜 달고 왔냐? 형 얼굴이 왜 엉망진창이고? 어? 괜찮나? 시끄러 자식아. 그냥 빗길에 자빠졌다. 웃기고 자빠졌겠지. 열나면 저 터지는 얼굴이구만. 야 호구야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하냐? 니들 무슨 일을 벌이고 다닌 거야? 이거 분명히 작정하고 벌인 일 같은데 그래도 모르니까 그놈 지문이랑 DNA 있는지 확인해줘. 이것도 못 믿는 눈치네. 봐 여기 이 자리에 망원경까지 세팅해놓고 아줌마한테 감시하고 있었다고. 왜? 또 증거 턱 밑에까지 받쳐줘야 돼? 사무실에 동영상 있어 갖다 줄게 지금. 사실이야 우리 가족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하고 있었어. 우진아 내 딸 좀 찾아줘. 어? 그놈 찾을 만한 단서 뭐 딴 건 없어? 신장 185 체중 80 발사지 280 왼손잡이 그놈 특전 우수리 몸에 뵌 놈이야. 특전사 출신 분명해. 네, 알아보겠습니다. 자정 전후로 해서 도곡동 중심으로 반경 6km 내에 CCTV 전부 다 확보해줘. 어? 난 서로 가서 특전사 출신 전과자부터 알아볼게. 넌 좀 쉬어. 어후 이런. 너는 금호동 철거촌에 갔다 와라. 거기 망루 있는 건물 3층에 철거는 살인이다라고 써져 있는 그 벽이 있어. 그 벽틈 사이에 내가 그 새끼 장갑 껴놓고 왔거든. 가서 그거 찾아와. 장갑 안에는 빗물 안 들어갔을 것이니까 그 새끼 지문으로 그득할 것이다. 이 새끼 내가 꼭 잡을 거야. 아니 뭐부터 하라고? 어? 그 하나씩 좀 시키라. 거긴 내가 갈 테니까 넌 특전사 출신 전까지 알아봐. 뭐 좀 알아냈어? 수현이니? 아니 아무것도 없던데.